네, 안녕하세요. 은민한 긴교사 시즌2 페그라이트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오빠 팬이에요! 팬이에요! 한마디! 감사합니다. 아, 뭐야! 좋은 편이다? 저희는 나쁘지 않은 편이죠. 근데 상대방은 지금 집 갔다가 보양감만 더 사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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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차들 차지. 야! 이거는 계속 보호막 있기 때문에 계속 가도 돼요. 성공! 기다리고 야! 아이고! 에잇! 잡았어요. 둘! 아, 이야. 이렇게 딱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선장이 되게 카타리나 되게 명품이었어요. 신드라 카타리나 이런 거는. 그리고 이거는 캐슬린 누르시면 되고요. 어? 어? 잡았다. 오, 야. 이거 자크도 잡혔는데? 자크 정말. 니가 오케이. 저는 빠졌고요. 이야.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원거리 미니언 이제 타워에 막고 있어요. 또 원거리 미니언 한 두세 마리가 남을 거예요. 그때쯤이면 이제 상대방 케이틀린이면은 무조건 타워 앞에 있는 베인을 견자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근접 미니, 아, 원거리 미니언 두 마리를 버리고 케이틀린 한 대 치세요. 그 다음에 뒤로 빠지세요. 그럼 케이틀린 다시 또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한 대 맞춰놓은 거에서 평타 한 번 더 치시고 굴러서 3타를 터뜨리시면요. 케이틀린이 일을 안 쓰면은 거기서 3타가 쏘지면 케이틀린 피가 70%가 빠지고요. 베인은 거기서 또 다시 라인전을 하면 돼요. 제가 근데 성이 안 좋다는 건 중요한 거 같아서. 이거 다이브 한다네요. 이거 천천히 라인 밀고요. 아쉬는 빠이고 깔끔하네. 헤르메스가 생각하는 썬칩 강키 포니 짱짱 걸 헤르메스의 정상인 서열은? 아, 야 똑바로 해.